하나 어이없어. 그래서 나였으면 그냥 이 상황에서 팩트로 저 사람한테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원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.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. 됐어. 얘가 아니야 그냥 내가 지나온 나의 마음이야. 이제 언제 제일 열받냐? 제일 화나는 순간. 난 나한테 열이 많이 맞는 것 같아. 물건이라고 했을 때 제일 빡쳐 진짜. 왜 그걸 못 챙겼지 이런? 나 스스로에 대한 그거가 잘 용납이 안 돼. 존나 어이없어 그게. 그래서 왜냐면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. 그러면 얘가 화나 있어 자기한테. 지가 잊어버려놓고 지가 지한테 빡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좀 말려야 돼.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. 찾으면 되지. 야 찾았자 이렇게 돼. 약간 작전인가 했어 나는 처음에.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잊어버리면 후삼이 존나 먹거든요. 안 돼. 왜 잃어버리냐? 왜냐면 지는 지한테 화를 안 내니까. 아,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럴 것 같아 재현이는. 그치? 사면 되지 약간 이러거나.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많이 맞춰졌어. 엄청 많이 맞춰졌어. 엄청 많이. 맞아. 야, 너는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맞추는데. 나는 초반에는 안 힘들었어. 나는 내 마이웨이로 갔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었어. 그냥 싸우면 나는 그냥 싸우면 싸우는 거보다 이랬어. 얘가 아니야. 그냥 내가 지나온 나의 마음이야. 아니 지나. 왜 안 힘들었을까? 야 까지 먹겠다. 아니 마음을 가시 바뀌었어 얘 지금. 존나 개이덕. 까지 나와서 빼시고 언제 힘들었냐면 내가 나를 바꿔야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한 순간이. 아 맞아.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. 그치. 나였으면 그냥 이 상황에서 팩트로 저 사람한테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원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. 그때부터는 좀 배운 거 같아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. 이게 너네한테도 적용이 됐어. 내가 얘한테 너네 스케줄 관리를 맡긴 적 있잖아. 일단 얘가 1차적으로 열이 받아. 나한테 와서 물어봐. 개빡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어제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오늘 지각하지 말랐는데 오늘 또 지각했다.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너네가 잘못한 거야. 쟤네 오늘 팩트를 좀 줄여도 되겠냐? 하지 말라 그래 내가. 다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할 말을 해야 쟤네가 먹히지. 쟤네한테 왜 늦어서 싸우치면 분명히 특히 박현서는 안 통한다. 제이랑 현서 다른 방법이 또 달라. 제이는 씨발 잘했어 못했어 막 이러면 얘는 못했어 이러는데 현서 뭐라 하냐? 왜 씨발이라 그래 근데? 약간 사람에 맞게 우린 접근하자 얘네한테. 그러니까 그때 너네가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. 너네 힘들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끝나고 꼭 현서가 카톡을 꼭 보내.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한 것 같아. 만약에 팩트를 싸웠으면 싸웠을 거야. 난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 둘 다 안 되겠어 9시 반 출근해 했을 때 당연히 다음날 안 올 줄 알았어. 왜? 항상 그래 왔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왔을 때 난 감동받았어.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벼랑 끝이라 생각했어. 맞아. 우리는 벼랑 끝으로 너가 얘기를 안 하다가 원래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. 근데 뭔가 느낌이 우리 벼랑 끝에 밀려서 이제 그냥 파도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우리는.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벼랑에 매달려서라도 출근하자 제발 이제 내가 또 그 내 통장인데 실제로 정말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정도 남았어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느낀 거죠. 우리 그 감질한 거야. 근데 많이 땡겨졌어. 아 다행이다.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. 나 같은 경우는 또 2단계 레이더가 요즘 발동하고 있어. 과연 저들은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많이 높아졌다. 나는 좀 감정적이잖아. 그래서 너네가 기특해 뭘 안 해도 어이구 어이구 왔다 오늘 온거에 감사한데 9시 반에 왔다 6시까지 앉아있는다 어이구 어이구 약간 나 이러는데 얘가 내 감정을 추스려줘. 야 지금 너가 그렇게 감동받을 때가 아니야. 지네 오늘 하늘 뭐야 하늘 뭐 있는지 알아? 차라리 저럴 거면 집에 가서 보라는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제이한테 무심코? 오늘 하루를 잘 떼었어? 오늘 하루를 잘 떼었어? 그래! 그래! 맞아 들었잖아 우리! 오늘도 잘 떼었어? 이게
존나 웃겨. 아니 왜 그걸 믿고? 아니 왜냐면 내가 그날 계속 신호를 줬어요. 그냥 가서 뭐해? 이렇게 물어봤어. 야 이거 본대. 생각하는구나. 그리고 또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또 가는데 또 고양이 보고 있어. 노방 제세방. 고양이 공부한대. 어 진짜로? 나도 진짜 고양이 정말 칭찬적이네. 아 그 워딩이 존나 웃겨. 오늘 잘 때웠어? 다정하게 말하는데 가시 존나 웃겨. 왜냐면 또 나는 이제 책임감이 좀 있잖아. 세희랑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같이 잘 살고 싶은 우리 재밌는 거 아닐까? 재밌게 되는 거. 그래서 무심결에 그치. 오늘 잘 때웠어? 이렇게 나온 거 너무 다정한데 너무 있어 서브텍스트가 팍 꽂혀서 될 것 같아. 아 개웃기네.